이젠 이 사고를 모르는 젊은 사람들도 꽤 늘고 있는데요. 1985년 8월 12일, 일본 항공 123편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 전복기 추락 사고란 하네다 공항을 이륙한 지 약 12분 후 전복기의 이상을 기장이 느끼고 나서 17분 뒤 전혀 통제가 되지 않던 전복기는 군마현 오스타카산에 추락했습니다. 15년 후에 발표된 블랙박스에서 조종실 내의 기장, 부기장, 플라이트 엔지니어 3명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비행기를 하네다 공항으로 돌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에 불시착하려고 싸웠던 일이 세상에도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내에서는 순간적으로 떨어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한 전복기의 승객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비행기는 더치롤 비행을 시작합니다. 더치롤이란 항공 역학 용어로 간단히 말하자면 비행기를 수직 수평으로 일부러 흔들어 상공에서 기체의 안정을 찾기 위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불시착에 대비해 승객 전원이 다리 사이로 머리를 넣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 중에선 유서를 쓰는 사람들도 몇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항공기는 추락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던 거죠. 추락사고에서의 생존자는 단 4명. 추락 현장은 산속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도 없었고 8월 혹서기의 무더위 속에서 생존자를 구하면서 사체들을 옮기는 작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00명 이상 탑승했던 승객들 중 아까 말했듯 생존자는 단 4명뿐이었습니다. 이 추락사고로 사망한 분들 중에는 우에오 무히테 아루코, 미를 향해 걷자, 스키야키의 사카모토 큐라는 유명 가수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체의 파편, 약품 냄새, 구토하는 동료와 경찰관, 까닭없이 눈물이 흘러나와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 항공기 추락 검시관이 했던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은 너무도 비참해서 손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중에는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의 고기 조각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날 그는 진흙투성이가 된 하나의 고기 덩어리를 씹고 있었다. 서서히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게 보여와서 아, 이건 머리인가? 생각하며 그 모습이 전모를 드러냈을 때 그는 전율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눈알이 세 개가 있었던 것이다. 충격 등으로 한쪽이 없어져서 눈이 하나만 남는다면 이해 가능하지만 눈이 세 개, 하나가 더 늘어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거기서 그는 그것을 천천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눈 주위에 약간의 홈이 있는 걸 발견했다. 서둘러 개인 특정과 원인 해결을 위해 엑스레이 등으로 조사를 해보니 그것은 무려 그 머리에 다른 머리 하나가 겹쳐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의 충격으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의 머리가 엄청난 기세로 앞좌석 사람의 머리에 직격한 것이다. 추락 현장을 수색하던 자위대원 중 한 명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행기 추락까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억울했을 것이다. 그 작업도 끝을 맞고 슬슬 피부에 찬 기운이 느껴질 무렵 군마현 남서부에 이 사고와 가장 가까웠던 우에노무라 부근에서는 어떤 소문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녁때가 되면 오사카는 어느 쪽 방향입니까? 라는 물음이 들려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서 소름이 돋았다는 이야기들과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에노무라 사람들은 저녁 때는 외출을 삼갔다고 합니다. 전복기는 하네다 공항을 떠나 오사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봉이 다가올 무렵이기도 해서 며칠간의 어린이들이 홀로 오사카의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이 비행기 탔던 겁니다. 각오도 하지 못한 채 맞이한 죽음으로 그 승객들의 나는 오사카에 간다는 마음만이 남아서 그렇게 들려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꽤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 사고에 소집됐던 자위대원의 실제 체험담입니다. 이 사고와 관련된 분의 본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퇴역한 자위대원으로 아저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갑자기 소집을 받고 황급히 장비를 준비. 사고 현장 근처에 초등학교 부근에 모였습니다. 당초에는 바로 사고 현장으로 향하리라고는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끌려와 향했던 비행기 추락 현장이 된 곳은 원시림이 밀집한 큰 숲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산이 아닌 길도 없는 곳을 나아가야 하는 나무들로 밀집된 곳에 초목들을 파헤치며 가야만 했죠. 평소의 훈련으로 숲 등에서의 행군에는 익숙했습니다만 그 숲은 보통 숲과는 달리 울창한 나무들 때문에 장소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어디를 걷고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헬기의 지지를 받으며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기의 유도가 애매하게 되어버릴 정도의 가혹한 지형으로 오히려 후지산의 주카이 숲이 더 나았습니다. 앞에서 걷는 대원들을 놓치기도 하면서 겨우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대원들은 피로에 지쳐 있었고 지금도 이 사고 현장으로의 행군은 정말로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사고 현장에 너무도 참혹한 모습에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우선 비행기의 파편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고 이상한 냄새나 연료가 타는 듯한 냄새가 풍겨 말로는 할 수 없는 참상이었다고 합니다. 아저씨의 임무는 헬기장 개설이라는 중노동조로 시신 수집반이 아니라 다행이었다고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헬기장 제작도 쉬운 작업은 아니라서 원시림이 많은 장소라 도끼나 톱 등으로 수작업, 조금씩 나무들을 쓰러뜨려 갑니다. 처음에는 전기톱도 없었고 오로지 손으로만 작업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당연한 일이지만 중장비들을 운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나무뿌리를 파내는 것도 모두 인력으로 했습니다. 나무들을 쓰러뜨려가며 파편으로 파묻혀 있던 사고 현장을 정리해 나가다 그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주변 수색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해 이윽고 헬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이 오르고 더워짐에 따라 이상한 냄새가 심해지며 탈수로 체력을 소모해가면서도 헬기장 제작 작업을 이어나갔던 아저씨. 그 사건이 잊혀져가는 지금 그 장소에 헬기장을 만들면서 지나갔던 그 여름은 결코 잊을 수 없던 여름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번에 해드릴 이야기는 꽤 유명했던 괴담인데요. 이게 그 항공기 사고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24일 TV의 아날로그 방송이 재해지를 제외한 45도 도부현에서 종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TV 방송에서는 방송이 끝난 시간대에 지엄 전파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는데요. 1980년대 중반경부터 방송 시작 전에 화면 조정용으로 컬러바라고 불리는 패턴 신호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의 폐지까지 이 컬러바나 스나 아라시라고도 불리는 화이트 노이즈가 사용되고 있었죠. 2000년 2채널의 어떤 게시판 내의 글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심야에 일이 끝나고 TV를 켰어요. 시간대는 새벽 2시 언저리였을 거라 봅니다. 그날 방송은 이미 끝나 있었고 지연 방송 화면만 나오고 있었죠. 이런 심야 시간대에 뭔 TV를 하겠어 생각하고 벌써 시간도 늦어서
그만 잘까 하고 TV를 끄려던 순간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더니 무슨 폐공장 같은 곳이 나왔습니다. 무한방송이 시작되나? 의문스러우면서도 그대로 화면을 보고 있었더니 화면에 갑자기 문자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NNN 임시방송. 임시방송이라니 뭐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대로 화면을 보고 있었더니 차례로 사람들의 이름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흐르면서 억양없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이름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성별도 나이도 각각으로 이 이름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면에 못이 박힌 것처럼 보고 있었더니 개인 이름만이 아니고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기업 이름도 흘러나왔습니다. 한자와 가타카나로요. 그냥 그것뿐인 영상이었습니다만 전혀 의미도 모르겠고 그냥 섬뜩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의 희생자는 이상입니다 라는 남자의 목소리로 방송과 문자 정보가 흐르더니 방송은 종료되었어요. 이름이 거론되던 사람들 그리고 기억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글을 올린 사람은 그건 뭐였을까요? 라며 게시판 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게시판 주민들의 반응은 모두가 그런 건 본 적이 없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억측과 해석이 난무했고 공포 계열의 이미지를 사용한 재현 동영상도 만들어질 정도로 도시전설로 인터넷에서도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투고자가 봤던 것, 그건 대체 뭐였던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채널이나 인터넷 내에서의 억측이나 추측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NHK 요금 미납자의 이름이라는 설. NHK에 시청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것이라는 설도 있었는데요. 이 도시전설에서 파생된 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고자의 기억 혼동설. 투고자 자신의 기억이 틀리거나 꿈에서 꾼 체험을 실제 체험과 혼동한 것은 아닐까 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이 담담하게 읽어나가던 희생자의 이름에 대해 좀 더 연구해본다면 투고자가 본 것은 사고나 대재해의 희생자 이름이 아니었나 하는 설도 있죠. 1985년에 발생했던 일본 항공 123편 추락사고에서는 시신으로 신원을 판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탑승자의 이름을 TV방송 종료 후 시간대에 읽어주며 안부 확인을 당부하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고자가 이 방송을 심야에 본 건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일 심야에 방송되었던 FM 음악방송인 Z스트림에서는 임시로 긴급 보도방송의 형태를 취해 당시의 MC였던 조 타치아 씨가 탑승자 명부의 이름을 읽어 방송했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목소리로 이름이 읽혀지고 있었다 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사고나 대재해 후에 신원 불명자 등의 이름은 가타카나 표기로 문자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있죠. 가타카나 표기의 이름의 나열이 섬뜩한 인상이었다는 것도 상정할 수 있을 겁니다. 도치기 TV의 오쿠야미 설. 도치기 TV에서는 평일 밤 그날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담담하게 읽어주는 오쿠야미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오쿠야미란 조이나 애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름을 읽어준다 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는데요. 도치기 TV 개국은 1999년이라서 이 도시전설의 연대와는 큰 차이가 있죠. 투고자가 봤던 영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결정타가 있던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기 절정인 게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아시나요? 2020년 3월 20일에 발매된 닌텐도의 대인기 게임인 모여라 동물의 숲은 코로나 재앙으로 인한 스고모리 쇼히와 맞물려 2022년 3월 말 시점으로 3,864만 개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고모리 쇼히란 뭐랄까요? 방콕 소비?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만 머물며 소비에 열중하는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시겠네요. 섬의 주민들과 교류하거나 하며 길을 정비하기도 하고 가구를 DIY로 만들어가며 섬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방법이 무한해서 폭넓은 세대에게서 사랑받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 모여라 동물의 숲에서는 뉴스 방송이나 드라마 등 여러 방송이 TV에 나옵니다. 물론 제대로 된 방송은 아니고 그럴듯한 이미지가 나올 뿐입니다만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나오는 방송이 정해져 있어 상당히 리얼합니다. 방송은 새벽 1시까지이며 그 후에는 화이트 노이즈 화면이 되죠. 그런데 심야 시간에 그 TV에서 괴상하게 나온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심야인 새벽 3시 33분이 되면 화이트 노이즈가 흐트러지면서 안에서 큰 붉은 눈을 한 외계인이 나옵니다. 외계인 화면에 나와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수수께끼의 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3시 34분이 되면 이 외계인은 사라지고 다시 화이트 노이즈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게임 안에서의 섬뜩한 TV 방송은 시간대나 방송 시작 시간으로 봤을 때 NNN 임시방송을 모방한 건 아니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NNN 임시방송에는 정확한 정보 근원은 없다. 투고자가 봤던 사고나 재해에 의한 실종자의 이름, 지방방송국의 오쿠야미 방송 등에 의한 기억이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도시전설이 퍼진 것은 아직 인터넷이 지금처럼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시대입니다. 2채널은 그 중에서도 더욱 언더그라운드적인 존재였죠. 그 2채널에서 확산되어 재현 플래시나 동영상도 만들어지며 이 이야기에 리얼리티와 섬뜩함이 더해져 지금도 도시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어쩌다 목격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야에 무심코 TV를 보고 있는 당신도 뭔가를 보게 되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지요. 감사합니다.